539페이지 환매하겠습니다. 환매는 다시 사게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이제 매도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하는데 이게 시가가 5억짜리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매합니다. 5억짜리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매한다. 이건 뭐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1억만 주는데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환매 특약을 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을 하고 이 환매 특약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이 등기에 부기 등기도 할수 있어요. 이 부기 등기를 한 경우와 부기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기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환매 특약에 의해서 다시 사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환매 특약이 있었으면 부동산에 대한 환매 특약과 동산에 대한 환매 특약으로 나눠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 특약이 있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해야 되냐면 5년 이내로 하는 거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환매 특약이 있었다. 그러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 내지 3년 이내에 다시 살 때, 그럼 다시 환매 대금은 얼마를 할 것이냐? 이때 이 환매 대금은 최초의 매매 대금 1억 원 있죠? 1억 원에 플러스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있죠? 요거만 주고 다시 환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1억 원이라는 돈을 갑이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매라고 하는 건 매도 담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매도 담보. 그래서 환매하겠다,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건 매도 담보한 것으로 취급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환매권은 이렇게 3년 내지 1년 이내, 5년 이내, 동산의 경우에 3년,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내에 행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얘가 환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하지 않고 있답니다. 환매하지 않고 있으면 매도인의 채권자가 요걸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환매하게 되면 여기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환매를 안 하고 있죠. 환매해서 가져오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 A가 을한테 이 돈을 주면서 야, 소유권을 누구에게 돌려놔? 갑에게 돌려놔라고 대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오면 여기서 강제 집행해서 제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돈이 2억이다라고 하면 지금 A가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얼마를 주죠? 1억 원과 그 을이 부담한 비용 있죠? 비용을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 5억짜리 물건이 지금 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A가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준 돈은 1억 원과 플러스 얼마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럼 1억 1000만 원을 얘한테 줬다. 이렇게 이런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가 갑한테 받아야 될 총금액은 3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3억 1천만 원은 빼고 5억짜리다라고 하면 1억 9천만 원만 얘한테 더 주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 갈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가요? 지금 A가 원래 갑한테 받아야 될 돈은 2억 원이고요. 받을 총 채권이 2억 원이고, 얘가 환매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해서 행사해 버렸어요. 대위해서 행사할 때는 A가 을한테 이 돈을 다 지급했다. 요 비용이 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1억 천만 원이면 그러면 A가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갚아준 돈이 1억 원에다가 천만 원이다. 그럼 즉 A가 갑에게 받을 돈이 총액이 얼마 돼? 기존 채권 2억 원하고 대신 갚아준 돈 1억 1000만 원 합치면 3억 1000만 원이 되겠죠. 3억 1000만 원인데 목적물은 5억짜리다. 그러면 A가 갑에게 1억 9000만 원만 더 주면 1억 9000만 원만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 행사하려고 하는 요때죠. 이때는 을이 현재 소유자가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소멸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받을 돈 1억 1000만 원 빼고 나면 어떻게 해요?
A한테 2억 원 갚아주고 얘한테 나머지 1억 9천만 원 갚아주면 되는 거죠. 을이 환매권을 소멸시킬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1억 9천만 원 갚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A한테 2억 원. A가 갑을 대신해서 갚아주려고 할 때만, 대위 행사하려고 할 때만 얘가 똑같은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환매권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이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을이 환매 기간 중에 제3자 병에게 목적물을 양도했답니다. 양도했어도 환매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갑이 환매권을 현재 소유자인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병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여기서 조그만 의문이 생기죠. 돈을 1억 원 갖고 와가지고 1억 원을 지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환매할 땐 그러면 왜 1억 원에다가 비용만 주느냐,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만 주느냐라고 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하고 을이 요 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해서 얻은 과실은 서로 상계해버립니다. 서로 상계해버리기 때문에 최초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과 그때 부담한 비용만 주고 환매할 수 있다. 자, 이게 환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우리 기본서로 갖겠습니다. 539페이지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여기서 영수한 대금 1억 원이잖아요.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는 거고, 전항에 목적물의 과실과 요 과실과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목적물 그 밑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539페이지 중간에 내용의 환매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고 재산권도 할 수 있고요. 환매 특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하면서 환매 특약을 같이 하고, 매매 계약 이후에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특약은 재매매 예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했을 때 환매 특약이다. 그래서 그건 재매매 예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넘겨보시면 환매 특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환매 대금 바로 위에 보면 C가 있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그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를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환매 대금이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고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요. 전부 이하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갱신할 수도 없어요. 장기간으로 정하면 위 기간으로 단축이 되고 연장 내지는 갱신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실행입니다. 환매권 행사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환매권은 매도인이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제거하고 의사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면 되는데, 환매권은 채권자에 의해서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할 때, 이게 대위해서 환매하는 겁니다. A가 환매하고자 할 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게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그러니까 얘가 대위 행사하려고 할 때 얘가 하는 방법은 자기가 받을 돈을 뺀다. 1억 1천만 원 빼면은 총 3억 9천 남잖아요. 3억 9천 남은 돈에서 채권자 2억 원을 갚아주면 1억 9천만 얘한테 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여기서는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죠.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가 있으면 이걸 매도인에게 지급해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요. 채무를 변제한다는 얘기는 얘한테 갚아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나오는 게 공유 지분도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공유 지분의 환매. 이건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2번에 있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2번에 환매에 관한 설명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틀렸죠.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최장 5년이니까 7년으로 정했어도 5년으로 단축이 되어야 되겠죠. 또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을 행사했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그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처분 행위는 환매나 또는 환지 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 들어가는 거두 개는 무조건 빼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1번이고요. 기본 확인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참 쭉 넘겨보시면요. 교환이 하나가 나오죠. 548페이지 보시면 교환이 나와요. 548페이지에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교환도 일종의 매매예요. 우리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갑하고 을이 갑은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금전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걸 매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둘다 재산권 이전인 거죠. 그래서 갑은 이런 재산권을 매수인 을, 상대방 을은 이런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근데 두 재산권의 가격이 서로 동일하다. 그럼 그냥 맞교환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두 재산권의 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게 더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싸면 여기다가 금전을 조금 보충해서 줘야 되겠죠. 그걸 보충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과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라고 따지려면 갑의 이 재산권과 을의 이 재산권과 보증금을 합친 게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이거 하자 담보 책임져야 되겠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각각 목적물에 대해서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뭐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더 보실 건 없습니다. 여기는요. 교환이다라고 해서 각각 매도인의 지위에서 하자담보 책임이고, 요거는 둘다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목적물과 이 목적물 플러스 보증금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동시이행이 돼야 된다. 그럼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 요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과 보증금 지급, 요두 개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교환은 끝난 겁니다. 자, 끝나서 그 우리 28의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갑은 자신의 X 건물과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의 차이로 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비싸니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행인수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답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매매하고 똑같잖아요. 쌍무계약의 특유의 그 법리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이게 틀렸죠. 보증금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보증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자, 그리고요.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담보 책임 부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계율 위해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보증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계율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그럼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는 얘기는 뭐죠? 차익을 주지 않았다. 그럼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했답니다. 시가에 관한 문제는요, 서로 간에 목적물의 중요 부분도 아닙니다. 차고도 될 수가 없고요. 계약 해제 사유도 될수 없어요. 그리고 갑이 보증금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목적물이 똑같은 목적물이 있어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부여한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물 받은 거다. 그러면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의 어떤 문제는 내가 내 물건을 좀 비싸게 받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게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이 보증, 2번 문제는 지금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증금까지 같이 지급해야 이행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번은 왜 틀렸고요. 4번에,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원래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있는 거죠. 예, 이 경우에 을은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예, 교환 계약, 그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차죠, 임대차. 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대차 요거 지우고 임대차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549페이지 임대차고 우리 강의 노트는 163페이지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을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도 해주겠다. 사용 수익 제공을 약정을 하고 이때 을이 이에 대해서 매월 차임을 지급하겠다 약정을 했답니다.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거든요. 이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고요.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입니다. 유상 계약이고 이거는 불료식 행위입니다. 그게 불료식 계약입니다. 그다음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제공해 주기로 하고 차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죠. 자, 여기서는요, 낙성 계약이니까 사용 수익 제공 약정, 차임 지급 약정만 있으면 된다. 불료식 행위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임차인 권익 보호 또는 증거 확보 방법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불료식 행위예요. 재산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차임도 지급하고 사용 수익 제공한다.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니까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이 돼서 임대인의 담보 책임.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 제공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 그래서 차임을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럼 제곱미터당 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면적이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거 대금 감액해야 되겠죠. 90만 원으로 대금 감액이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또 쌍무 계약이니까 서로 간에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은 서로 어떻게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매매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여기서 또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이 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매도인 담보 책임, 차임 지급과 사용 수익 제공은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매매에서 봤던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 임차인에게 생기는 권리 의무, 임대인에게 생기는 권리 의무. 여기는 핵심이 그거예요. 매매와 똑같은 내용의 이것들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핵심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임대인의 권리 의무 위주로 공부한다. 이건 뭔가 가진 사람 편드는 것 같고 휴머니즘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로 공부하든지 똑같아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보면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차임 청구권이 있죠. 차임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은요. 사용수익 제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 위주로 보면 임대인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이 있어요. 이 임차권은 계약으로 정한 내용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사용수익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즉 사용수익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다. 임대차 계약이 이게 뭐 혹시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여기다가 학원 용도로 쓰겠다. 그럼 계약으로 정한 그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죠. 사용수익할 권리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줄 의무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의무는 임차인인 을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까지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차권이 을의 권리인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 할 때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이 필요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민법 제62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둘 다.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 주로 많이 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수선은 직접 하겠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목적물,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원상 회복해서 반환한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해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 특약도 할 수 있고요.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권 282조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또는 여기 임대차에만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또 이거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전세권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똑같이 생긴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목적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으로 쓰겠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목적이 뭡니까? 학원이었죠. 예, 학원으로 사용수익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게 아파트였다 또는 주택이었다. 그럼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이건 주거용도로 써야 되겠죠. 예, 그 용도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자, 이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그럼 의무는 뭐냐?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뭘 줘야 되는 거죠? 차임을 지급할 권리가 있고 이건 임대인의 권리죠. 근데 차임을 연체했답니다. 연체 차임이 이기 상당에게 된대. 이기 상당에 차임의 연체가 있었다. 그러면 임대인의 임대차 소멸 청구, 즉 임대차 해지 청구에 의해서 임대차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지 청구 대상이 된다.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차임.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죠.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물 반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됩니까? 원상 회복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요거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공부한다. 아, 그리고 시험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163페이지 보면은 강의 노트 있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중심으로 본다. 이것들이 다 편면적 강행 규정들이거든요. 요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그래서 대차 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우리 549페이지 기본서에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면서 분류식 낙선 계약이다. 이거 하고요. 성질, 임대차의 목적물은 뭐다?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다. 저긴 굉장히 원론적인 겁니다. 비에 보면 낙성, 유상, 쌍무 분류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비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 반드시 뭘 줘야 된다? 차임을 줘야 된다. 차임이 없으면 이건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때 차임은 반드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는 게 금전인 것이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야, 부동산 임차권에 강하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 임차권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어요. 또는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토지를 임대차했대요. 근데 이 토지 임대차한 목적이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다. 라고 하면 토지 임대차, 이거 자체를 등기하는 방법이 있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한 목적이 임차인 을이 지상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했다. 그래서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이 소유권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등기의 효력에 의해서 토지 임대차도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걸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지권의 대항력. 또 하나, 이게 민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차지권의 대항력, 이거 두 개 말고도 추가적으로 특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항력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강화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항력 강화 방법은 두 번째 줄에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제도가 621조에 명시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임차권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이는 실질적으로 임차권이 강화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네. 또 민법 예, 그 이유는 임차권 등기 절차에 임대인이 동의 안 해주면 또는 배제 특약이 있어서 반대 특약이 있어서 임차권 등기 절차 요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특약이 있었다. 그럼 또 청구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고요. 또 622조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의 임대차의 효력이 생겼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상 건물로 인한 대항력이거든요. 지상 건물로 인한 대항력이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가 후패됐대요. 그럼 건물 자체가 없어졌고 또는 등기가 무효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또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완전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 그럼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배우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방해 배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551조에 우리 민법에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보장이 없어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임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2년이 보장이 되고 상가건물은 또 최단 존속기간 1년이 보장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든 최장기간이든 무조건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당사자 합의로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럼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낙성계약이니까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 임대차가 성립하겠죠. 자, 목적물은 뭡니까?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다. 자, 그럼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존속기간 그래요. 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은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의 기간은 약정을 안 한 경우 그런데 기간의 약정은요.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최장이든 최단기간이든 민법상 임대차는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볼게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이만큼 하기로 했대죠. 그럼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갱신할 수도 있어요. 이 갱신은
합의에 의한 갱신도 가능하고요. 묵시적 법정 갱신도 가능하다. 그럼 합의에 의한 갱신은 기간이 끝났으니까 또 제한 없이 임대차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조건도 바꿔, 조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럼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임차인 을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 갑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임대차는 그냥 쌍방 합의에 의해서 갱신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묵시적 갱신이 돼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이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난 다음에 임대인이 한 건 6월, 임차인이 한 건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래요. 그럼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산의 경우는 5일입니다. 6월이 아니고 5일이 되면 임대차는 어떻게 된다?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최장 존속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거하고 설명을 하면 조금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최단기 제한인데, 최단기 제한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하는 특별법을 자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특별법에 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기간의 연장,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간 제한 없어졌습니다. 이거 합의에 의한 갱신도 갱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의 갱신이다. 자, 이건 뭐 단기 임대차다라고 하는 건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요. 그렇죠.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할 때입니다. 임대할 권한이 아니라 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할 때는 이 단기 임대차가 적용이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고요. 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요거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관련돼서 282조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여기서부터는 다시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